하단계 제일 좋아요. 네? 어깨가 결리신다는 거죠. 잘 겪어야겠다. 해봤는데 어땠어? 재미는 있는데 거의 할 경우 하니까 머리가 아프네. 진짜 할 경우 처음 찍으면 태가 잘 나던데. 아 그래도 뭐 그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본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 같은데 항상 뭐든지 좀 깊숙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. 뭐 준비하냐? 지휘랑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랑 그러니까 이게 딱히 촬영이다 뭐 모든 배우들 마찬가지지만 촬영이다 뭐 없어도 할 게 많죠. 그 외적으로 뭐 캐릭터 분석도 해야 되고 작품 분석도 해야 되고.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치약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이미지나 이런 게. 그러니까 만화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드라마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이미지가 저는 지금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 생각 안 날 정도로 잘 어울리는 게 그 부담이 더 될 것 같아요. 그 전작들이 또 있고 하니까 또 많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느낀 게 아 내가 별걸 다 하는구나. 연기 안 했어. 어, 막 의사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모델도 했다가 네, 근데 뭐 재밌어요. 재밌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좋아서 하는 거지만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쪽 관계자분들이나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담도 크고 그냥 또 잘해냈을 때 또 그런 뿌듯함이 있으니까 잘해봐야지. 어이 정말 음악해. 멋있으면 좋은데 지휘하는 모습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와서 좋았어요. 아무래도 드라마하고 하여튼 방송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잖아요. 뭐 어쩔 수 없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 최대한 좀 열정적이고 정말 음악과 뭔가 하나 되는 어떤 지휘자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걸 통해서 그걸 보는 시청자들도 정말 내가 극장에 와서 오케스트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뭔가 소름이나 전율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.
데뷔하고 바이올린 배웠는데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려운데 바이올린이 특히 악기가 단기간에 하려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저는 촬영 전까지는 그래도 완성도 있게 해놔야 될 것 같고 G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케스트라 잠깐 봤는데 너무 멋있고 전율이 느껴져서 그거를 드라마로서 잘 표현을 해야겠다 싶더라고.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다가도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오케스트라 보면 연습하고 그렇게 무대에서 하는 거 보면 아 저게 표현이 되면 정말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저렇게 잘 해낸다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열정적인 지휘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. 제가 가르치는 지휘과 학생들에 못지않게 해요. 그러니까 그 지휘과 학생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하는 학생들이잖아요. 많이 지휘를 위해서 이제 그 전에 공부도 했고 근데 짧은 시간에 했던 우리 주원 씨가 적어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진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